몇주 전에 이렇게 광천동 가서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분이 그 전신 난마하는 의자 있잖아요. 그걸 하다가 다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다리가 아파가지고 다리를 심각하게 절고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는 가서 한방 빼고 나서 침을 맞아도 안 되고, 뭐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안 났으니까, 무릎이 계속 안 났으니까 이제 여러 군데 병원을 가봤더니 최종 진단이 나왔어요. 뭐라고 진단이 나왔냐니까는, 수술해야 된다고. 근데 수술도 어떤 수술을 하냐니까, 다리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변형이 됐으니까 다리를 잘라가지고 코너물을 맞추는 이런 수술을. 그렇게 하면은 한 3개월을 이제 못 걷는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 수술을 이제 앞두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예배 드렸는데 괜찮았다 그랬어요. 한몇번 예배 드렸는데. 그니까 이제, 나는 이제 그뭐 다리 낫겨달라 기도도 안 했는데 괜찮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몇주 있다 갔더니 얘기하시더라니까요. 그게 참 예배 드리고 아픈 다리가 나서 버렸다고. 너무 좋다고. 그냥 내 속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저것이 그렇게 좋은 거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예배를 갔더니, 이분이 너무 바빠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예배 드릴 시간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 생각이, 뭔 생각이 딱 스쳤냐면이, 저분이 다시 아프면 어쩔까, 이 생각이 딱든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뭔 생각이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어떻게 되니까, 아, 이제 예배 드리더면 나섰는데, 예배 안 드리는 게또안 나왔다, 네 예배 안 드리는 게 그렇게 벌을 받았다, 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생각이 든 것을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몇 마디 이제 말을,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사모님한테.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된다면은, 그분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자모님 말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다가 이제 그 생각이 계속 나와요, 이상하게. 그러다 이제 내가 뭔 생각이 드냐니까 내 초신자 때 생각나는 거 있죠. 초신자 때 이제 뭐 남자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보다 그걸 가자고. 뭐 나는 뭐갈 그런, 그때 당시 새신자니까 뭐갈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갔더니, 이제 나는 이제 뭐, 이제 성경도 아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도 아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 밖에는 모르는 사람이 초신자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만 아는 이제 내 입장에서 딱 보니까, 야, 이거는 무슨 독재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목사님이 겁나 독재구나. 근데 그 생각을 딱 하고 있으니까는,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를, 이제 그 다음날인가 뭐, 며칠 있다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 쳐다보는 것이 싫더라고. 근데 이제 내가 쉽게 말하면 지금 내 생각에 시험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말씀을 안 듣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 그 주에 내가 죽게 아파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누가 아무도 나한테 안 가르쳐 줬거든. 근데 내가 생각하니까, 아, 내가 복받은 사람이, 오늘 이 문제 잡겠다니까. 야, 내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 확실하구나. 그러다 그대로부터 뭐냐, 목사님 뭔 이상한 게 있다, 안 미워지겠어. 우리는, 내가 뭔 생각을 했냐니까, 내가 뭔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했냐니까, 우리는 진짜 축복하고, 진짜 응답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니까 나섰다. 이거를 축복받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나빠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진짜 축복받은 것은 예배 좀 빠졌는데 어려운 일을 해버린다. 그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라. 진짜 답답한 사람 많으니까, 아, 우리 바쁘면 예배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뭐, 조금 뭐다만 뭐하냐. 당장 어려워합니다. 그게 진짜 축복받은 사람. 아멘 하시는 분들, 그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세빈이가, 대체 있는데, 세빈이가 지금, 지금 이제, 이렇게, 외가 쪽으로, 이제 친할아버지는 안 계시는데, 외가 쪽으로 이제 할아버지 계시네요. 그 할아버지가 세빈이를 엄청 무섭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한테도 그러더래요, 지금. 받아주니까, 버릇이 없어진다고. 무섭게 하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어쩌겠어요, 이제. 그런 소리 들으니까, 이제는, 할아버지 싫다,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이 그 말을 하길래, 내가 세빈이한테 메시지를 주라 그랬어요. 그, 뭔 메시지를 주라 그랬냐? 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 훈련을 받는 것이다. 봐라. 지도자가 아무나 지도자 등이 아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 왜 그러냐. 지도자 하면은 힘들고 복잡한 일이 굉장히 많다. 그럼 힘들고 복잡한 일 하면은 막 이상한 짓을 해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지도자 되겠냐. 그래서 지도자 훈련을 시킬 때는 일부러 막 어려운 일을 많이 주는 것이단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너를 지금 지도자 훈련밖에 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쓰시는 고마우신 분이란다. 그랬더니 이제 사모님한테 그랬다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다 성취된다 했는데 목사님이 진짜 나보다 그랬냐고. 그래서 그랬다고. 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나 진짜 지도자 되는 거 맞냐고. 나 그렇다 그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뭘 오해를 많이 하니까 그 응답하고 축복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시험 많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축복받다. 내가 그때는 잘 몰랐다니까요. 그래갖고 목사님 보기 싫어갖고 앉아다보다니까 에베치 한 시간 내내 목사님 앉아다보세요. 그래갖고 엄청 아파버렸다니까. 참 내가 바빠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게 최고 축복이요. 그게 진짜 중요한 응답이 그렇습니다. 지금요 우리는 뭐하냐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저 사람 없어지면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없어진 것다 해서 내가 진짜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응답이야. 왜냐? 저 사람을 왜 나를 힘들게 할까? 그거 이제 목사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살 수 없잖아요. 불신자 때 같으면 감방 밥으로 안 밥으면 되는데 목사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신자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믿고 손해 먹었다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힘들게 한 사람, 목사니까 같이 싸울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넘어설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누구를 이렇게 도우면서도요, 저 사람 내가 잘못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도와주는데, 아무리 더 올라가도 그 사람이 변화 안 될 수 있습니다. 진짜 큰 응답입니다. 겁나 내 수준 높은 얘기를 해서 여러분 전화 받겠습니다만 왜 큰 응답이냐. 끝까지 그 사람 변화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변화 안 되면 어쩌냐. 진짜 축복입니다.
왜 그랬냐? 끝까지 나를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계속 떠올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절대 변화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뭐 하냐면 굉장히 발전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응답이라고. 진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수준 높은 소리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근거 있잖아요. 푸닌 나는, 결혼했어. 결혼하니까 뭐 하냐? 그냥요. 풍풍 얘기 잘 나. 풍풍 얘기 잘 난다니까. 근데 한나는 뭐냐? 맹맹을 나도 못 나. 그러면 그때 당시 다 얘기했어요. 분이 나는 복 받고 한나는 복못 받았다고. 그럼 지금 와서 보니까 됩니까? 분이 나가 복 받았습니까? 한나가 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지금 뭐냐니까? 진짜 축복이 뭐냐? 진짜 응답이 뭐냐? 요셉 봐보세요. 요셉하고 요셉 형들 봐보세요. 형제간인데 엄마가 다르잖아요. 그건 요셉만 엄마 일찍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 하냐면 보통 사람 생각하면 아이고 불쌍한 애기다. 왜? 어린데 엄마도 없이. 이제 저 떨어질 만할 때 엄마가 돌아가셔 버렸으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막저 엄마 저 떨어질 때 이때 되면 뭐 엄마밖에 모르잖아요. 그 애가 엄마가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지금 불쌍하냐? 아닙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감사.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할 게 없다는 거죠. 왜 없나? 왜 감사할지는 뭐 감사할 게 없냐? 진짜 축복을 모르고, 진짜 응답을 모르니까, 감사할 게 없는 거라. 여러분들, 진짜 응답 알고, 진짜 축복 알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봉준 성도님 잘알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뭘 똑같냐, 그러면은, 자식 때문에 속 썩는 부모들이 옛날도 있고, 지금도 있었어. 그러면, 그 부모가 자식 때문에 속이 썩다 못하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니까? 너도 너 같은 놈 한번 놔봐라. 나도 키워봐라. 부모가 이제 속이 상하고 힘들 때나 들만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보고 말고 보니까 거기에 저주 중에 최고 저주란 말이에요, 지금. 왜 체중이 죽냐? 내 손자가 망할 놈 되버라 그 말인데. 아니 내 자식이 좀나 못된 놈 됐더라도 내 손자는 잘된놈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 말은 바깥에서 말하면 뭐냐니까 내 손자가 못된 놈 되버란 말인데. 그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한 얘기인데 이거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니까요. 우리가 지금요 이런 지금 축복들을요. 근데 그러면서 뭔 얘기했냐니까 우리 박광임 선생님 이번 주 얘기했다니까. 부모는 열 자식을 키우지만은 열 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 지금 하다가 내 응답 받았어요. 왜냐니까 부모는 자식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제일 우선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가 제일 우선일 수가 없잖아요. 자식은 자기가 자식 낳았으면 자기가 더, 그 자식이 더 우선이지. 그러면 자식이 아니더라도, 자식이 없다더라도 지가 먼저 우선이지 부모가 먼저 우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못할 일이 왜 생기느냐? 언제 못할 일이 없어지냐? 할렐루야? 우리 지금 전도운동이라는 어마어마한 지금 축복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왜 전도운동이 못하느냐? 답 나온가요? 그게 나의 최우선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부모는 자식이 열 자식, 스무 자식이나 다 키운다니까요. 자식이 무슨요? 내가 안 먹더라도 자식 먼저 주는 거예요. 내가 없더라도 자식은 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아, 자식을 키운 게 아니야. 우선이요, 우선. 여러분이 지금부터 뭐냐? 정말요. 우리가 왜 응답과 축복도 착각하냐? 여러분이 우선이 하나님이 되면 응답과 축복을 틀리게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알게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냐니까? 거기에 안 바뀌어진 거예요. 왜? 우리 지금까지 뭐냐니까? 하나님 우선 아니지. 내가 우선이지. 그러네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가 우선 아니잖아. 부모는 자식 우선이고 내 말은. 내 자식 우선이고? 하나님 우선 아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들어지기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사람이 만들어진 자체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뭐냐? 하나님 우선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마치 뭐하고 또 왔냐? 나무는 뿌리 내리는 게 우선이야. 이번에 이제 시골 밭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밭에 감나무가 한 두 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밭을 정리를 하면서 나는 뭐하니까 그 감나무를 옮겨 숨기면 옮겨 심으면 된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감나무를 심어놓은 사람이나 새로 그 정리한 사람이나 얘기하다니까요. 뭐라니까 이제 그놈은 옮겨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옮겨도 이제 그놈은 제대로 나기려면 옮기려면 굉장히 힘들게 해야 되는 모양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놈은 이미 커가지고. 단들 옮겨도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니까 감이 안 되는가 봐. 나 이제 정확한지 잘 모르는데 지금. 예. 그 조그만 할 때는 안 그렇잖아요. 그 조금 예, 컸어요. 한 아, 그러니까 옮겨도 잘 못 산다는 거예요. 왜 그냥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러니까 나무는 감나무는 감 엮는 게 신경 쓰는 게 아니니까. 뿌리 내리는 데 신경 쓰면은 감 열매는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무는 땅에다 뿌리 내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되세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다니까. 그러니까 뭐냐? 사람이 내가 우선이면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사람이 자식이 우선이면 축복을 놓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우선이면 다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어떻게 내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 주시려고 저에게 이렇게 수준 높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부터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요한 사도가 얘기했다니까 가요에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돼가지 네가 범사할 때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제일 우리가 잘 되는 게 뭐 잘 됐냐?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 축복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지금요, 건강하고 일 잘 풀리면요, 아무래도 영혼이 잘 되는 데보다는 육신이 잘 되는 데 가겠다? 그 사람은 아파야 돼. 애비 한번 빠야 돼. 나같이 애비 한번 빠, 애비, 그때는 애 빠진 것도 아니라니까. 애비 빠진 것도 아니고, 애비 시간 때 내가 시험 들었는데 죽게 아팠다. 진짜 내가 복 받은 사람이지. 그 뒤로 내가 만난 사람은 나같이 복받은 사람 없더라니까.
예배 한번 빠지고 죽여. 나는 그것도 복음 잘 모르더니 좀 잘못된 게 네가 예배 빠질 게 그러지. 그 율법이 아니요. 진짜 중요한 축복이라니까요. 왜? 영혼이 잘 될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제일 지금 중요해야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만나면은 전도운동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 여러분한테 미안한 얘기죠. 그 나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냐. 그게 이제 나압이란 말이에요. 거기 이제 기생이지요. 근데 그 지금 이 나압이 그냥 나압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알고 누리는 사람이다니까요. 이 사람 지금 겉보기에는 어쩌니까 기생이요. 이 사람 지금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다 많은 걸 지금 놓쳐버린 겁니다. 근데요. 그러면 이제 기생이면 어쩌겠습니까? 지금도 막 이게 우리 뭐 유흥 없이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나쁘게 취급하잖아요. 이때 당시는 어땠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기생이면 뭐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인생 말종이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진짜 축복도 모르고, 아이고, 나는 왜 내 팔자는 이래가지고 이렇게 산가 모르겠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한 사람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한 그것이 뭐냐? 근데요, 여러분, 기생이란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는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어쩝니까? 탁, TV 틀면은, 어떻게 해요? 서울에서 뭔 일이 일어났는지, 부산에서 뭔 일이 일어났는지, 이 정도 아니요? 어느 정도입니까? 미국이 뭔 일이 일어났는지, 캐나다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뭐, 지금 필리핀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안 했어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옆 동네는 몰라도 조금만 떨어진 옆 동네 소식 들으려면 어떻게 했냐니까? 가야지. 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갈 수 없으면은 언제 오냐면 예를 들어 장애나 가면 들어. 장애 안 가고 듣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니까? 장사들이. 뭐, 이제, 동네마다 댕기면서 장사하는 사람 오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마을에 찬양방 같은 데 와가지고, 이거 팔고 오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아니지. 아이고, 먼 동네는 뭔 일이 있을지, 어디서 오요? 하고 물어보면, 예,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디서 왔다? 그러면, 그거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지역을 갔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지역을 가면 어디로 갈 거예요? 그 다른 지역 가서. 그럼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정보를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막에 가는 거예요. 주막에. 그러니까 기생이란 이 말이 뭔 말이요? 그렇지. 그 지금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한 언론이요. 이 여자를 들어가. 다른 사람 같아서 뭐냐? 하나님이 발견하신 자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를 발견을 못하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술이나 팔고, 젓가락이나 두드리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나같이 더러운 팔자 어디 있을까?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는 하나님 만드신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은 돈을 누가 번지 압니까? 정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벌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삼성이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었다니까요. 안 좋은 일이 이제 부회장이 구속된 것이 안 좋은 일이 있는 거고,
그 이제 당 좋은 일이 뭐냐니까 회사 하나를 인수한 일이라니까 지금. 이제 그 회사가 뭐 가진 특허가 아마 뭐 이렇게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이제 핸드폰 들어가는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내 짐작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막 공을 들이하고 인수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인수에 성공했다고 뭐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뭐냐니까요. 뭐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정보를 잘 알아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이번 주 내내 일주일 내내 집수리를 하고 있는데, 아, 이 집수리하다가요 정보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또 우리 이창희 전사님 이제 정보를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보를 어디서 얻어요? 인터넷에서 얻거든.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가 이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니까 정보를 잘 그것도 잘 모르고 또 틀린 정보를 온 거니까 시간만 엄청 걸리고 고생만 훨씬 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냐니까 이제 제대로 된 정보 아는 사람 만들 거. 근데 어제 밤에 또 난관이 닥쳤어요. 이제 한번 실수한 걸또 실수를 또 하게 생겼다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가지고 딱그 사람한테 갔더니요. 딱 와가지고 제대로 촥 가르쳐주더라고요. 그 실수 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뭐냐니까 이제 그 사람은 그쪽으로 해서 이제 이돈 버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막 뭐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돈을 누가 버냐니까 정보가 돈을 번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없는 정보들. 더 쉽게 얘기해 보세요. 옛날에, 그래서 옛날 공무원, 고위공무원 넣은 사람들이 많이 돈 벌었어요. 어디냐? 아, 어디 땅이 개발한다. 이 소식 딱 한다니까요. 그럼 그땅딱 사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예, 우리가 아주 쉬운 예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요즘에 주식 같은 것도 봐보세요. 어디냐? 우리나라 시책이 어디로 갈라간다. 그 일을 하는 업체가 어디다? 그거 알면은 주식도 돈을 벌게 돼 있는 거라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주식에서 돈못번 사람 특징이 있어요.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나는 이제 주식을 잘 모르니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내가 얼른 봐서 그 특징이 있어요. 뭐냐? 주식에서 돈번 사람들은 절대 주식 매장 잘안 가고 또 인터넷 그 화면 뚫어지게 안 쳐다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어쨌냐? 자기 안 쳐다봐도 여기다 투자를 해놓으면은 언제 되면 얼마쯤 벌걸다 아는 사람이 주식하고 돈 벌어요. 근데 이제, 그건 뭐냐? 정보 있단 말이거든. 이제 정보가 없는 사람은 뭡니까? 주식시장에 앉아서요. 막, 이제는 오만 들리는 정보를 얻으려고 그래. 근데 그 정보 중에는,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게더 많아. 지금 인터넷에 떠다니는 그 정보가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게더 많다니까, 지금. 제대로 된 정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유입생 주식 많이 했으니까 내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나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광판 뚫어지게 봐가고 내가 아는 사람도 전광판 뚫어지게 봤는데요. 주식에서 돈 벌었단 말 없더라고. 제광판 뚫어지게 보고, 뭐, 인터넷에서 막, 오만 거, 막, 하루 종일 스크린, 그 뭐냐, 모니터 보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주식하고 돈 벌었단 말잘못 들었다니까. 뭐, 있긴 있는 것 같더라. 근데, 그, 있는데 그 사람은 뭐냐니까, 나중에는 더 없어져 버려. 시간 지나면. 처음에 어쩌다가 대박 터뜨릴 수 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더 없어져 버리더라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런데 내가 보니까 뭐냐, 전혀 그런 것안 보는데도 있어요. 그런 사람 안 봐. 주식 때, 그 뭐야, 증권회사도 절대 안 가. 근데, 뭐냐. 아주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정보의 홍수시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정보가 홍수다 하다 보니까, 거짓 정보가. 그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냄새들은 괜찮아요. 요새는 내가 젊은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못 해요. 왜 메시지 못하냐? 젊은 사람들 처음 말한 얘기들요. 자기들이 인터넷 봐가지고 맞으면 듣고 그러면 안 들어요. 그 인터넷 정보는 하도 많으니까 거기서 뭐하냐? 그거는 틀린 정보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맞다 할지라도 나한테는 안 맞는 정보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뭐하냐? 이제는 그 정보를
나한테 맞는 정보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지금 능력들이 필요하게 돼 있는 그런 지금 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생이라는 이 말을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은 기생이라고 하고 이랬다니까. 또 기생은 또 그랬어요. 뭐냐. 나는 천한 사람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라 기생이가 뭐냐. 그래. 내가 하는 최고 일이다. 참 이 시대 살리는 최고 일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다릅니까? 그것도 생각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생.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탁. 기다리고 있을 때. 그럼 그걸 자기 다 정보하니까. 그러니까 정보 들란 사람들 다 그리 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쩝니까? 이 여자가 딱 이제 정보 딱 알고 있으니까요. 누구는 내가 협조해야 될 사람이고 누구는 내가 거짓말 해야 될 사람이지 딱 알잖아요. 정보를 다 정확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두 정당권에게는 제대로 된 정보를 주잖아요. 맞죠? 그런데 두 정당권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는 거짓 정보를 딱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냐? 자기가 축복받을 자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뭐냐? 기생이란 일이 자기 직업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이 어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했냐 못했냐? 할렐루야? 이걸 보고 말하느냐? 영적 섬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일 먼저 여러분처럼 뭐냐? 그래서 자기는 뭐냐? 자기는 지금요 망할 예리고 무너질 예리고성에 살고 또 지금 기생하는데 그것이 뭐냐? 나는 복을 못 받아서 이리 됐다가 아니라 진짜 복 받은 사람이다. 왜 복 받은 사람이냐? 세계 복음화에 완전 지금 준비한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영적 서밋입니다.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있는 모든 상처가 싹 치유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내 발자야 나는 기생이여 아이고 나는 사는 데가 왜 이래 그런 상처를 오늘 싹 씻음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화에 쓰시려고 준비시켰구나. 할렐루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딱 됩니까? 자기 사람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기 것을 발견해서 그걸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자꾸 성도들 그렇습니다. 뭐 돈 안 줬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고 누리라고. 하나님 주신 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맞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요거, 이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니까 뭐합니까? 그러면서요, 뭐랍니까? 하나님이신 나의 것.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오늘 지금 없는데, 저는 그 생각했어요. 뭔 생각이냐니까는, 아, 우리 지금 좀 사업하는데 어렵더라고. 사업하는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왜냐? 그 사업들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잘 돼야 되냐? 그 사업들, 우리 지금 성도들이 하는 사업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잘 되냐? 하나님이 교회 세우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고 뭐냐? 경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 말을 누가 했는지 압니까? 록펠러가 있어요. 자기가 하는 사업 앞으로 계속 잘 될 것이다. 왜 잘 됐겠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하나님 나 이번 주에도 축복하겠다. 왜 축복했냐? 나 돈 벌어서 교회에다 헌금을 할 거니까.
그러면 돈 벌면 교회만 헌금하고 자기는 안 씁니까? 자기 쓰고 자기한테서 쟁이지, 나머지는. 교회는 10분의 1만 갖다 주면 되는데. 그런가? 여러분 잘 지르니까요. 그 사업원 사람들이 이 여자 딱 잡아요. 오늘 지금 못 오신 분들 사업원 사람이 딱 잡으니까. 그건 내 사업 잘 될 수밖에 없다. 왜 잘 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교회 세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업하게 했는데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다. 아이고, 돈 없는데. 그러고는 이제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것입니다. 큰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돈에 묶여갖고 이걸 놓쳐버려요. 아이고, 돈이 없을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뭐냐? 하나님이 경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세상 경제도, 복음 경제도, 흑암 경제도 사실은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경제는 뭐, 돈을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5만 원짜리는 풀어진 놈에 대해서 회수되는 것이 적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5만 원짜리 돈으로 갖다 쟁여놓는단 말인데 우리 한국 경제 어렵게 되면 그 종이책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쌓았다고 자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돈 막 이랬는데 그렇잖아요. 경제. 진짜 뭡니까? 탁요. 의미 있는 데 한 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경제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절대 지금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 요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내 마음과 몸을 살리는 묵상. 이런 게요. 마음을 살리고 몸을 살리는 그게 묵상입니다. 막 대단한 거 깨달으라고 했으니 마세요. 막 묵상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조용히 눈만 감아도 우리 내가 다시 내가 지금 힘을 얻는다지 않습니까? 내가 몸이 살고 마음이 사는 그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 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답을 주시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신 나의 것이요. 왜 나는 이 문제에 있을까? 아니요. 이 문제의 답이 뭔가? 이걸 지금 탁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지금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시키려고 지금 그 현실을 주신 겁니다. 그 현실에 잡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 기생 나합이 사실은 지금 누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냐? 이 사람이 지금요, 다요, 어디 있는 현장 다 살릴 거예요. 그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지금 정당권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기생 나합이 말하니까요, 전혀 의심 안 하고 그리 갔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이 기생이 평소에 거짓말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자가 말하면 이 여자가 도망갔다 가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하니까요 그냥 갔다니까요. 왜 그랬냐? 이 여자가 지금 현장에서요 굉장한 배려가 있었던 사람이라.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린 배려를 왜 배려했지 합니까? 배려한 이유가 내가 지금 무능해서 배려를 한 게 아닙니다. 전체를 싹 보면 배려하게 돼 있다니까요. 높이, 넓이, 깊이 딱 봐보세요. 넓게 보세요. 배려 안 한 것보다 배려한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요. 이제 높게 봐보세요.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배려하면 내가 높게 가는데 그 사람이 언제 장애물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깊게 한번 봐보세요.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위, 아래, 옆에 사람들 왜 보는 것이냐? 이 사람 눈치, 나 이 사람 눈치 못 보냐? 그거요. 굉장한 지금, 나중에. 내가 이 사람이 뭐 하냐니까,
나를 못 끌어주더라도 내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는 있는 거거든. 옆에 사람들이 안 도와주고 뒤에 밑에 사람들이 안 도와주고 뭔 일을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거. 그러면서는요, 이 과거, 현재, 미래도 봐보세요. 요셉하고 모세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요셉은 뭐냐? 모두를 살린 사람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형들, 보디발, 보디발의 척, 그렇게 은혜 있고도 자기를 잃어버렸던, 자기 잊어버렸던 장관들, 다 용서하고 다 살려줬어요. 그런데, 모세는 됐냐? 모세는, 그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모세는 뭐냐?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남겨놓은 제자는 뭐냐? 아주 싸움 잘하는 제자 두 명만 남겨놓고 갔거든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살려놓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 내가 손에 안 보려고 다 죽여버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 과거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만약 다 죽이면 내 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다 살리면 내 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지금 기생남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밑에 얘기는 뭐 이거 어떻게 했냐? 그게 또 오늘 지금 기생남의 첫 번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보고는 지금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보고 기도인데 이건 정식기도입니다. 세 번째 요거는 뭐냐? 현장인데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뭐든지 여러분 요걸 다 잘 보셔야 합니다. 모자란 것 같으면 모자란 게 아니라니까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가, 요런 제자가 하나님이 챙겨놨다니까요, 지금. 그러면 이런 제자를 만나게 되면은 전도운동을 아주 크게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사도행전이가 전부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예비된 제자 만나니까 큰 전도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비된 제자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붙여주시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런 제자들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은정이가 아까 안에서 잠깐 드니까 뭐냐고 은퇴 피아노를 막 내친해주고 뭐 화평이 내친해주러 오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내가 이제 눈치챘어요. 목사는 다 남은 게 눈치밖에 없습니다. 와서 얘기도 안 해도 눈치로 다 알고 그랬습니다. 뭐 목사만 알겠습니까? 사람이 나이 먹다 보면 남은 것이 눈치지. 말 들으나 안 받아 빤해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 많은데 그놈을 눈치챘으면 그냥 그런가 없다 하고 말면 되는데 그놈을 깨필고 확인하려고 그래서 이제 노인이 주책 없는 소리, 주책 없다는 소리 듣고 되는데 눈치챘으면 그냥 눈치챈 걸로 말하면 되니까 지금. 그런가 없다 하고. 근데 내가 뭔 얘기하려고 지금 이 말이냐? 손은영이가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 지금. 할렐루야? 사람은요, 만남이 다요. 누구를 만나느냐? 근데 그 만남이 어떻게 정해지냐? 내 상태에 따라 만남이 정해져요. 하여튼요, 옛날부터 부모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 친구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되어버렸다고. 안 그렇습니다. 맞는 말인데, 왜 그러냐? 어째서 그런 친구한테, 그런 친구를 만나게 됐냐? 내가 지금, 세빈이 친구 만나게 해준이라고 지금, 420만 원 쓰기로 했어, 지금. 어차피 써야 될 것이지만은, 세빈이 친구 만나게. 근데, 그 친구를, 이 사람은 이런 친구 만나, 이 사람은 똑같은 반에 있는데, 각각 끼리끼리 친한 친구가 다르다니까요. 왜냐? 내 상태에 따라서 끌리는 사람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하냐? 막
거짓말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만난 놈이 거짓말 하고 싶다. 거짓말 하는 놈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속이 끓하고 싸우고 싶다. 그러면 만난 놈이 속 끓고 싸우는 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만남은 내 상태에 따라 만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요런 지금 만남이 되면은 전도운동이 나잖아요. 이런 사람 누구 만나냐? 생명이. 생명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이 뭔지 알고 있고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전하는 사람에게 요런 나압 같은 전도운동을 위해서 예배놓은 제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 밑에 뭐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이니까 시간도 됐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면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완벽하게 예비한 아버지 하나님 나압을 오늘 살펴보게 하러 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전도운동에서 완벽하게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한 주간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러 가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멀리 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이 있게 하라 가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